경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의 기준이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억울함을 낳은 포인트입니다. 부실대학 발표가 아니야. 기본 진단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실 낙인으로서 찍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학생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졸업생분들까지 이분에 대한 분노가 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기사 읽기. 주제는 바로 부실대학 낙인입니다. 네. 부실대학이 아니라 이 낙인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세게 쓰지 마시고 좋은 내용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좀 의견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좀 급하게 오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부실 낙인. 이나 군산 성신여대 반발하지만 구제 가능성 희망.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우리가 낙인이라는 표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낙인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속성, 그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리는 어떤 여러분들 도장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분위기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상징적 상호작용, 바로 그 감성,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모종의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왜 그런 여러분들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요게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이 왜 나오게 되는지 다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진단의 탈락 대학을 먼저 여러분들 좀 개요적으로 좀 갖고 왔어요. 50개 정도 좀 보이죠? 오늘 뭐 학생분들도 이 라이브에 시청을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망하는 대학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지망하는 대학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흔히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대학들도 지금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탈락 대학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이런 대학들이 호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바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나대 학생 교수 정부 재정 지원 탈락, 반발 기자회견이 오늘 11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으로서 이 학교 학생분들의 심정을 안다면 이 학생분들한테 지금 돌을 던질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기자회견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학교도 못 가는 이 실정에서 각자의 과잠을 택배로 붙이는 분들도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와, 이 대학생들 단합력 흔히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대학생은 우리 흔히 들어가면 많이 처음부터 놀고 이러잖아.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학생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감정 이런 걸 느낄 수 있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나대학교 학생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고 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지 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에서 우려했던 악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2010년 이후 학력인구 감소. 학력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유튜브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학 정원하고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우려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201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잖아. 이게 10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인식, 그리고 정책으로서의 발현, 이것이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문단 마지막 줄에, 자, 줄어든 학생 수에 맞게 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경영을 일삼는 대학이 있다면 퇴출시키는 강수까지 동원하는 등 정부도 대학 구조 개혁. 이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201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그 흐름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정부가. 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제3기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행정적으로 보면은 어떤 여러분들 기존의 정부 구조 체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제 3기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방안을 새로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대학구조개혁 움직임인데 이걸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여야 갈등 등을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꺼내든 거죠. 정부는 학력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이 직접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면 강제적인 것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그런 정책들에 좀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죠. 향후 10년간 그게 지금으로 왔죠. 자,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대와 전문대가 존립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지금 존립위기에 처하고 있죠. 지금 처하고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10년 전의 정책이 지금 제대로 발현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 판단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정부가 외쳤던 그 정책에 비해서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정부가 말한 게 있습니다. 봐봐. 자, 이 문단 두 번째 줄. 산술적으로 보면 16만 명 가량을 줄이기만 하면 됐다. 자, 이 16만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자, 2023년 2년 후에, 자 13년이야 지금. 우리는 10년 뒤에 16만 명의 차이가 생길 거야. 뭐가?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대학 입학 정원하고 16만 명가량의 차이가 2023년에 생길 거야 하고 10년 전부터 예측을 했어. 정부가 이미 예측을 했어. 이 문제를 인식했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10년 전부터 고안을 했어. 위원회도 제3기로 구조조정 개편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몇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죠. 정원을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일찍 줄이면 대학 입학문이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테고 결국 대학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시장이 과열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어요. 늘 말하죠 여러분들. 죄송한데 사교육시장은 이와 무관하게 교육제도의 성격과 무관하게 교육제도가 바뀌는 속도에 따라서 사교육시장 바뀝니다. 너무 세게 말했나요? 팩트입니다. 교육 제도가 갑자기 재수생, 어? 갑자기 재수생, 자, 수시 쓰기 전에 왜 재수생 또 수상 그거 하나만 넣는 걸로 재수생 또 그 바뀝니까? 자, 이런 것들, 사교육의 속도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 주제와 너무 내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너무 긴 기간을 두고 느긋하게 정원을 줄이게 된다면 정부와 대학과 모두의 평가 부담과 피로감이 누적된다. 정책이 여러분들 또 너무 늦으면 대학도 아 이거 언제 아 나 정원이 줄까 안 줄까? 내가 얼마나 늘려야 되지? 학과를 개설해도 되나? 이 특별학과 학생들이 몰려올까?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이건 좀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10년 전의 일이에요. 요거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겠지. 지방대와 일반대와 정문대 등 지역별 설립 유형별 대학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지방대를 배려하기 위해 이를 우선한 정책방향으로 설계할 경우 수도권이 또 역차별. 이거 이미 10년 전에 있었어요. 논의가. 반대로 수도권과 지방대를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게 되면 지방대로서는 또 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 뻔하다. 일반대와 전문대까지도 두 기관의 차이점. 어떻게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가 그 대학 부류가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평가지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듬해 2014년이야. 2014년 1월 18일날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계획을 발표합니다. 2014년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지금 기사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2022년까지 아까 16만 명 말씀드렸죠. 그 차이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 입학 전원 사이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떻게? 4만 1주기 때 줄이고 2주기 때 5만 줄이고 3주기 때 7만 줄이고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교에 차등 감축을 하는 것이 골자고 두 차례 연속으로 최하위 등을 받은 대학은 퇴출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된 거죠. 그런데 3주기잖아 2021년이 3주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나중에 또 기사에 나오겠지만 2주기 때부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실시해요. 이때부터 요 제도가 생깁니다. 나름의 어떤 기준을 판단해서 이 기준을 토대로 대학에 자율적으로 반응 일어날 수 있게끔 2주기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또 아니야. 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의 기준이 공개가 안 된 거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억울함을 낳은 포인트입니다. 평가원도 이의제기 안 받는다 그러고 뭐 공개를 안 하잖아. 딱 고감성이야. 이유가 없어. 부실낙인이 찍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나대는 일단 학생과 교직원 총동창회까지 나와서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법적 절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늘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가 좀 억울한 점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정성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 이 100점 만점에 67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이 이제 2주기죠. 2주기 때 나 우리가 평가가 좋아한 93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냐. 근데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구체적인 평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험생분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평가원이 그 해설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해도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이제 여러분들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딱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정량평가에서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없었고 그것들이 학생 학습 역량 지원, 진로 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등 이런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군산대는 내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역량을 강화해온 부분인데 왜 평가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요 여러분들 시각 차이가 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대학들의 이제 반발 조치가 있었을 때 해결이 되냐? 명백한 평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결과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학 반발로 정부 평가 결과 뒤집히는 전례를 만드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고 교육계 관계자는 명백한 오류도 아닌데 반발에 밀려서 결과를 바꾼다면 교육부가 평가 때마다 대학들의 반발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평가권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교육부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치?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 상황은 좀 어떨지 이건 좀 기초가 좀 주목되는 결과예요. 아직 그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확인했지만 8월 말에 이런 가 결과 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대학 살생분배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평가가 확정이 되잖아요? 향후 3년 동안 모두 150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돼요. 이 대학에서 재정 지원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과 이제 곁들여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치명타입니다, 대학이. 지금 상황이 더 치명타죠, 사실은.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우리 입결도 나왔지만, 대학 평판까지. 부실 낙인. 부실 대학 발표가 아니야. 기본 진단인데, 그것에서 재정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실 낙인으로서 찍히다 보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봤을 때, 어? 아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학생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졸업생분들까지 이분에 대한 분노가 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렸지, 확정된 결과는 아니에요. 이 신청을 봐서 이달 중 말에 탈락대학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교육계 관계자는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요것도 핵심 이슈입니다. 지역 할당제. 아, 이게 우리가 좀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11개 교가 대거 탈락한 이후로는 올해부터 적용된 지역 할당제 영향으로 꼽기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평가를 할 때 권역별 평가를 해. 수도권이든 어디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쭉 여러분들 점수를 쭉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 안에서 인하대학교하고 성신여대학교가 90% 안에 못 들면은 그 학교가 나머지 지방에 있는 학교들보다 점수를 더 많이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수도권 안에서의 점수에서 여러분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10%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결과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의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먼저 있었으면 좋은데 올해 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억울할 수는 있는 거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줄곧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뭐 나름의 대응을 대학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니까. 근데 올해 평가 처음으로 이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측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했다는 비판, 이런 비판을 좀 교육부가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요 내용은 몇 번째 줄을 좀 집중해 주시면 되냐면 다섯 번째 줄에 2주기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주기부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2주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2017년부터 그때부터 있었는데 오히려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 대학들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16만 명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몇 만이 줄었죠, 여러분들? 입학 전원 감축이 7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아직 9만여 명을 더 감축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나와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제 너무 많아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정원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정원을 이제 채우지 못할 비율이 진짜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대학들 이게 이런 느낌이야. 다 대학별로 힘들어. 코로나 때 여러분들 다 힘들잖아. 누구 하나 억울할 게 없잖아. 코로나 상황이라 막 다 힘들어요. 공정하게 좀 평가가 받았으면 좋은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인원을 더 모집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채용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대학교잖아요. 근데 억울한 거야. 공정한 제도로 좀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제도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이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이게 뒷배경도 10년 전부터 준비한 건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파헤치는 게 먼저인 것이 아닌가. 이 학생들을 보고서도 뭐 인하대 훌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정권마 이뤄진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대학생들을 대거 탈락시킨 상황을 보면 정원 감축 실패했다는 비판을 대학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책 탓이 아니라 대학 탓. 진단평가의 탈락에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상황 역시 대학 스스로 그냥 책임을 지라는 것.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사업이라고 정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평가 사업이 있는데 억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하대학교가 특히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우리가 사업 성공 수행평가라고 다른 부분에서 종합평가 결과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니 근데 굳이 그 대학 진단 기초평가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걸까? 이게 왜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인하대학교 측에서도 맞잖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평가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들 여러분들 이 에이스와 보면은 대학교에 진짜 굉장히 기발하고 새로운 학과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들 대학교에서 굉장히 코어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는 우수하다고 우리가 입증이 되고 있는데 왜 동시에 평가받고 있는 정부 이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이 미달로 처리가 된 건지 이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 억울한 사안 때문에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 같지 아니냐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되게 모순적이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서 기사 읽기를 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사람 살려고 하는 거죠. 다 이제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감과 화합이 중요하다.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 알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쏟아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수험생 시절에 조금이라도 이름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나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 아니겠어요? 참 요거는 대학생으로서 참 우리나라 대학생이라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학점만 따고 이제 미래의 취업을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상에 뭔가 좀 경종 울리는 그런 사진이 된 것 같고요. 어떤 결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좀 서로의 어떤 그 주체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최종 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사안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